있는데 듣다가 찍어. 형 듣지 마. 아, 예. 야, 크고 싶은데 이거. 저 이제 슈가 형 오지 않았어? 아, 미소. 여러분 말랐잖아. 그래서 말랐잖아. 근데 이과에 이제 미소한테 이거. 왜 민경 형 좋아해? 근데 왜 좋아? 민경 27살 아니야? 아니 뭐 케이크 작아서 그렇고 그냥 마음만 25살까지. 가서 붙일까요? 어. 어? 가서? 여기서 붙일까? 아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이거 오래. 마음만은 15살. 아니야, 아까 나 집 갔다 왔는데 5개밖에 안 읽었거든. 형이 마음만은 5살. 자연스러웠어. 자, 우리의 서프라이즈 파티 윤경의 첫마디는 왜 초가 5개냐 였습니다. 역시 윤경이다. 2019년 소원 한번 말해주시죠. 죽기 전에 그런 대고 아니야? 형 생일빵 안 맞죠, 아니요? 자, 대표로 정쿠이가 때린답니다. 2019년의 소원. 오케이, 형 소원 말하고 생일빵 갈게, 엉덩이. 오케이, 가자. 가자. 자, 혹시 모르게 케이크 들어도 막 있으니까. 좋아, 내 손가락 같이 해줘. 야, 나한테 한 개만 때립니다. 2019년의 소원은 네? 생일빵을 안 받는 겁니다. 네. 오, 그런 소원은 무효입니다. 무효!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네, 축하합니다. 네, 이렇게 슈가 형까지 하면 생일 그 퍼레이드 한번 끝나다. 그렇지. 이제 다음 네, 이제 9월까지 없지. 네, 9월이 나부터 시작이 나야. 오늘 뭐예요, 생일? 뭐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, 형님? 뭐예요? 뭐 별로 하는 거 없는데. 오늘 안무 나 오한치. 나 가족들이랑 밥 먹고 왔어. 아, 그래? 그럼 또 볼까? 뭐 방학 때 같이 할까? 안돼. 같이 해. 이게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. HBD 슈가. 27살이에요. 네. 이제 해피 버스데이.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피 아이고 형이 기분을 하셨다고. 야, 부자네. 감사하고 싶다, 여러분. 좋은 세상이 되라는 의미로. 좋은 세상이 되라는 의미로. 영원히 못 만나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뭐 매년 또 생일이 있으니까 크게 막 윤기 형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되게 숙소가 윤기 형 부끄러울 때 나오는 리액션이죠? 네, 아무튼 뭐 내년 생일 있습니다. 뭐 생일 당연히 내년에도 있지. 여행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멤버들도 감사하고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